안녕하세요, 여러분. 곧 할로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한국 귀신 분장을 해봤어요. 오늘은 할로윈데이에 쓸수 있는 표현들을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Hello, I'm Bori and it's Bori's Korean. 할로윈에 사람들은 이렇게 저처럼 분장을 하잖아요. 한국어에서 분장을 하다라는 표현은 to dress up, to make up, and to wear costumes 이거를 다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돼요. 사전에서 분장하다라는 표현을 검색을 하시면 to make up 아니면 to dress up 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메이크업은 화장하다라는 표현으로 드레스업 같은 경우에는 갖춰입다, 차려입다 등의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분장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to wear makeup and costumes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특별히 다른 캐릭터로 자신을 이렇게 바꿀 때 사용되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은 할로윈에 무엇으로 분장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인기 있는 코스튬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알려드릴게요. 유령, 유령, 괴물, 괴물, 미라, 미라, 마녀, 마녀, 마법사, 마법사, 좀비, 좀비, 뱀파이어, 뱀파이어, 해적, 해적, 해골, 해골, 늑대인간, 늑대인간. 그래서 특정한 코스튬과 to wear makeup and to wear costumes 이런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이번 할로윈에 유령 분장할 거야. 나는 이번 할로윈에 유령으로 분장할 거야. 나는 이번 할로윈에 좀비 분장할 거야. 나는 이번 할로윈에 좀비로 분장할 거야. 할로윈 데이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집이나 가게를 꾸미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주로 장식에 활용되는 물건이나 으스스한 이미지를 몇 가지 알아볼게요. 호박, 호박, 호박 등, 호박 등. 사실 한국에서는 잭 오랜턴이라는 것의 이름이나 유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잭 오랜턴에서 잭 그 부분을 정확히 부를 수 있는 한국의 표현은 없고 호박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냥 호박 등 또는 호박 랜턴이라고 부른답니다. 아니면 그 눈코입이 파인 호박 이렇게 묘사를 해주셔야지 정확히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의 집, 귀신의 집, 유령의 집, 유령의 집, 흉가, 흉가, haunted house의 경우에는 haunted house가 그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일부러 그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귀신의 집 또는 유령의 집이라고 부르고요. 재미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길을 지나다 보면은 아무도 살지 않는 오래되고 버려진 집들이 있잖아요. 무서운 분위기를 내는 그런 집들을 볼 때에는 흉가 아니면 폐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묘지, 묘지. 빗자루, 빗자루. 박쥐, 박쥐. 거미, 거미. 가마솥, 가마솥. 커드런, 커드런이라는 큰 솥 있죠. 이것도 한국 문화에서 쓰던 솥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큰 팟 같은 경우에는 솥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콜드런을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솥이라는 표현이 가장 가까울 것 같고, 한국에서 실제로 쓰는 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하는 콜드런과는 약간 모양이 다르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로윈에 가장 어울리는 형용사는 스푸키 아니면은 크리피 이런 거일 것 같은데요. 같은 상황에 사용될 수 있는 형용사로 으스스하다, 으스스하다, 오싹하다, 오싹하다, 음산하다, 음산하다 등이 있습니다. 여기 왠지 오싹하다. 여기 왠지 오싹하다. 이 집은 너무 음산하다. 이 집은 너무 음산하다. 와 같은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할로윈데이에 동네 꼬마들은 트릭 올 트리트라고 외치잖아요. 이 표현은 한국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영어처럼 간략하게 말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표현인 것 같아요. 사탕 안 주면 장난칠 거야 라고 번역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상 어린 아이들이 어른한테, 낯선 어른한테 찾아가서 사탕 안 주면 장난칠 거야 라고 말하는 상황과 문장이 모두 어색해요. 어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문화적인 차이점을 고려해서 그냥 귀엽게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해피 할로윈! 행복한 할로윈 보내세요. 안녕!